그렇다면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? 춘추시대 진나라에 왕량이라는 마부가 있었습니다. 그가 마차를 몰면 한숨에 천리를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천리 밖에 전할 소식이 있다면 왕량에게 맡기는 게 최고의 선택일 것입니다. 그런데 문제는 왕량이 한 사람뿐이고 역사를 통틀어도 그런 사람은 거의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. 한비자는 묻습니다. 君有一封信需立即传送，不知您会如何选择？有两种方法：其一，是等别的王良出生，有幸要等到五十到一百年；不幸，甚至会等到千年吧。另一种方法，就是选一些平凡的莽夫们，将消息传递到千里之外。 오히려 보통 사람 말머리의 천재가 아닌 보통 일반 사람들을 20명을 50리 단위로 배치해서 뭐라 하면 충분히 지치지도 않을 것이고 그 왕량 못지않게 그 힘을 발휘할 것이다. 圣人有多少？圣人很少。 那就相当于我们要找驾马驾驭的人，要用这个王良这个思路是一样的。但是王良又很少，同时也说明圣人也很少。在治国的时候，那么圣人少，那么这个是，哎，我们就是绝大多数都普通人了。那么如何来针对普通人设计一个也能达到的一个就是？ 圣人治理国家的那个效果呢，暴法处世则治，被法去世则乱，它要有一个制度的一个保证。在制度的这样一个运作之下，上边的那个最高的这个国君，即使是个普通人，那么如果制度的这样一个良好的运作，它也能够实现圣人在位时达到的那样一个政治效果。他在讲这个道理。